오늘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 나갔는데 여학생 세 분이서 자전거를 탔는데 야, 요번에 내리막길 나와, 내리막길 나와. 이번에 내가 앞장서서 갈게 막 그러면서 세 분이 되게 막 재잘재잘 하시면서 되게 재밌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가는데 너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멈춰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자전거가 잘 나갈까? 뭐 어떨까? 타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일단 막 한강이나 여의도 같은데 이런 데 자주 놀러 갈 때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상체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따릉이로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낼수 있을지. 요즘 한강 쪽으로 나가보면은 앞에 바구니가 달리고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자전거를 볼수 있는데요. 그게 따릉이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일단 따릉이를 이용을 하려면은 따릉이라는 어플을 검색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구글 플레이로 들어가서요. 그냥 따만 쳐도 이렇게 쭉 나오네요. 서울 자전거 따릉이라고 나옵니다. 따릉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약관에 동의를 해야겠죠? 본인 인증, 휴대전화 인증. 아,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다된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 눌러보죠. 오,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대여소 현황, 일일권 구매, 회원 전용. 회원 가입을 마쳤다면 일일권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권 구매라고 이렇게 있네요.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 됐다 됐다 됐다.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즐기기 전에 준비할 점을 알아볼까요? 밖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목이 마를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은 생수 같은 거사 먹으면 또다 돈이잖아요. 라이딩을 나가기 전에 일단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액션캠을 자전거에 매달 수 있는 장치예요. 이걸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선글라스가 있어야겠죠? 선글라스, 지갑, 헬멧. 뭐, 요 정도 챙겨가면 될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관악산을 갔다가 보시다시피 신발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신발이 얘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허물을 벗어. 와,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버리기는 좀 아깝잖아요. 네, 이왕 나가는 거 등산화를 수선 맡기기로 했어요. 건대 쪽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자전거를 또 타고 나가면은 번거롭기도 번거롭고, 뭐, 그 비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 나갈 때, 특히나 번화가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집어갈까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자전거를 묶어두고 장기간 업무를 봐야 할 때는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자전거가 필요하다면 따릉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저 앞에 그 아가씨들 있는데 아마도 도를 아십니다. 뭐 그분들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 같은데, 네.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살살살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를 아십니다 같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가 접근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상이 참 좋으시네요. 자네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역시 더울 때는 마트나 백화점으로 피서 오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여기 7층으로 가야 돼요. 너무 시원해요. 살것 같아요. 아, 참가리 돼요? 얼마예요? 3만 원이요? 이제 신발 수선을 맡겼고요. 여기는 건대 사거리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쪽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 이렇게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전거가 너무 빼곡해서 마땅히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레버도 다 꺾여 있는 게 안 탄 지 한참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게 계속 묶여 있으니까 자전거를 보관할 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주인을 잃은 자전거들을 보자 왠지 애처롭기까지 했는데요. 일부러 자전거를 버린 건지 아니면은 깜빡 잊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 고물상에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값이라도 벌 수 있을 텐데 왜 엿다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 휴게소예요. 보시다시피 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요. 덥기도 덥거니와 자동차 매연 때문에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저는 한강공원 쪽으로 나아갔어요. 네, 여기는 뚝섬 유원지역인데요. 바로 옆으로 따릉이 대여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따릉이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전조등이 있어요. LED 전조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허브 다이나모라고 그래서 이게 발전기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허브 다이나모를 통해서 여기 LED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앞바퀴 뒷바퀴 전부 다 이 머드가드라고 해서 이 빗물바지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타도 빗물이 옷에 튀기지 않는 그런 설계죠. 체인에도 체인 가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치마 같은 걸 입고 타더라도 치마 같은 게 여기 체인에 끼거나 더럽혀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그냥 생활 자전거입니다.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뭐랄까 여러 사람이 이런 경보 시스템이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따릉이 이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만 15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1시간에 1,000원, 초과 30분당 1,000원씩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자전거 선택 후 대여 번호만 입력하면은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헬멧을 착용합시다. 이용 전 브레이크 타이어 체인 안장 조임 등 자전거 이상 유무 확인. 요 버튼을 누르고요. 오 됐다. 띵 소리가 나요. 대여 번호 입력, 대여 카드 이용, 대여 번호 입력을 해야겠죠? 1일권 구매 후 수신한 대여 번호 8자리 중에서 앞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오! 비밀번호를 입력하니까 아, 지금 문자가 왔어요. 따릉이 자전거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자전거를 빼고요. 브레이크가 잘 드는지, 되게 잘 들어요. 이 안장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안장의 높이는 요 QR 레버 있죠? 요 QR 레버를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쭉 당기고,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안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고요. 자기 신체에 맞게 이렇게 쭉 뽑아서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발판이 일반적인 킥스탠드가 아니라요. 얘가 완전히 서 있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여기 얘를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면은 얘가 완전히 스탠드가 양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완전히 서 있어요. 네, 저도 따릉이 처음 이용해봤는데요. 왠지 느낌이 좋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막 한강이나 여의도 같은데 이런데 자주 놀러 갈 때는 자주 사용한 편이에요. 아, 그럼 여태까지 여러 번 이용을 하셨어요? 시간이 남아 돌 때는 많이 이용했죠. 예, 그 이용하시면서 자전거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이게 1일권을 끊으면은 네. 1,000원에 예? 하루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한 시간씩 밖에 한 시간 동안 사용해서 반납한 뒤에 다시 네. 사용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의정부라든지 뭐 멀리 갈 때 네 멀리 갈 때는 좀 많이 불편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자전거를 빌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대여소가 있잖아요. 네. 이 자전거를 여기 말고 다른 대여소에다가 반납을 해도 뭐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용한 자전거는 다른 대여소에 반납해도 된다고 해요. 저는 안장 높이도 맞췄고요. 옆에다가 액션캠도 달았어요. 가면서 촬영하려고요.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지금 제 허리색을 놨어요. 굉장히 이게 바구니가 편하다. 저 다음번에 자전거를 사면은 저도 바구니가 있는 자전거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릉이 출발! 이런 식의 생활 자전거는 처음 타봤는데 핸들이 팍팍 돌아가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몇 분 정도 타다 보니 그제서야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강에는 로켓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구경을 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따릉이를 타봐야겠어요. 저는 이런 자전거는 처음 타보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안장이 일단 스프링이 있어서 안장이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뿐만 아니라 핸들이 이런 식으로 뒤로 꺾여 있다 보니까 상체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전거 탈 때는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되게 좀 자세도 꾸부정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딱 뭐라지? 사장님 자세가 나오니까 널널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이 옆에 동그란 거를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 1단, 2단, 3단. 3단으로 하면은 꽤 그래도 속력이 나는 그 정도입니다. 바퀴가 어느 정도 굵다 보니까 웬만큼 요철이 있어도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제가 방금 자전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한 15kg 이상은 나가요. 암만 못해도 15kg 이상은 나가네요. 물론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워낙에 기능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자전거가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전거를 놓고 어디 갈 때는 이걸 뭐 잠그라고 그랬거든요. 아, 제가 36분 동안 탔어요. 지금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1.87km를 달렸고요. 이걸 어떻게 빼야 하는 거지? 아, 이걸 이렇게 빼서? 아, 이렇게 빼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바퀴 사이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꼽는 시스템 같아요. 오, 됐어, 됐어. 잠금 장치를 했다가 다시 풀릴 때는 따릉이를 눌러서 좋아. 벌써 38분 동안 빌렸고요. 이제 20분 있으면은 또 추가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얘를 반납을 시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로 최고 시속이 몇 킬로나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체인이 막 빠진다. 아씨, 뭐랄까 변속기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뭔가 변속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봤습니다. 따릉이로 기록한 저의 평균 속도는 무려 21.5km. 타임 트라이얼은 여기서 그만. 이 자전거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속도를 내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화이팅! 아, 예. 안녕하세요. 이 자전거는 속도를 내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방금 별이 화이팅 그러고 누가 가셨는데 지금 요철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뭐랄까 로드 자전거로 이런 요철을 갈 때는 되게 덜컹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푹신푹신하게 지나갑니다. 자, 이제 반납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앞바퀴를 이렇게 으쌰 올리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가 딸칵 해주면 반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까는 뚝섬에서 제가 빌리고 이곳 548번 자양 나들목에다가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타고 뭐 먼 데까지 가서 먼데 다른 곳에서 반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전거를 반납하고 난 후에는 뭐 바구니 같은 데다가 자기 개인 물건들을 놓고 가는 일이 없이 잘 확인을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따릉이들은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게 뭔가 좀 특이한 따릉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네, 굉장히 레어한 따릉입니다. 보시면 다른 애들은 다 초록색 휠이죠. 다 초록색 바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바퀴고 차체도 좀 틀리게 생겼죠.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네, 보시다시피 뒷바퀴가 디스크로 돼 있어요. 뒷바퀴가 개성 있는 따릉이들이 하나씩 섞여 있네요. 마지막으로 따릉이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날 이사 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여기서 자전거를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절대 자전거를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자전거를 저희 집이 5층이거든요. 5층까지 들고 가서 5층에다가
방 안에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들여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따릉이를 빌려서 타니까 자전거를 들고 5층까지 안 올라가도 돼서 너무나 좋네요. 얼굴을 보여주고 가! 짠!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험 별이 화이팅!